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금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삽이 대단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에 대한 오늘 응답을 받는 모습이 오늘 시편 13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성가 대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아주 중책을 맡은 중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민은 다름 아니라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고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사람은 벌하시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한 사람들에게 결국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도 아프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악한 사람이 분명히 벌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는 거예요. 아,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래도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벌하셔가지고 자 끔찍하게 고통받으면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수명을 다 채워서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그 조그만 쪽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직장도 들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희생양이 되기도 하죠.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얼마나 고민을 했냐면요. 시편 오늘 73편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심한 고통. 너무나 고민하고 근심해서 아주 수척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다가 또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나도 한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도 한때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 교회를 지금 안 다니시죠? 라고 물어보면 아주 옛날 얘기들을 하긴 하죠. 뭐 시험에 들었던 이유들, 또 예수 믿어서도 잘 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감추어진 어떤 진실은 바로 오늘 이 아삽과 같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없어. 아, 보니까 하나님 세상에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부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자신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현상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역사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는 그 신뢰만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봐서도 말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아사바의 고민이 너무나 깊어졌고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 시인이 어느 날 진리를 깨닫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도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날 뻔했지만은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이 어디서 있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 깨달았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문제가 풀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고민, 내 이성의 생각, 철학적인 사고 또는 나의 경험의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우린 수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던 일들, 또 나 홀로 우리 가문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복을 받아야 그들을 전도할 텐데 그렇지 못한 내 현실들, 또 악하고 정말 잔인하고 추악한 사람이 회사 내에서도 자꾸 승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신우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승진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민과 또 많은 생각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서 해결을 받아야 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상식, 경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음성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그가 깨달은 진리, 결론 부분이죠.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결국에 그가 깨달은 진리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저주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과 저주, 상과 어떤 벌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삽이 고민에 빠졌던 것은 이 세상을 이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거죠. 육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육신적으로 안 되는 것이 벌이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육신적으로 안 되는 것이 죄 때문에 얻어진 결과다, 이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내 눈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닌 그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요, 내게 주어지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동안 참 많은 고난도 있었을 텐데, 내게 주어진 고난, 아픔, 슬픔, 억울함들, 한계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재능을 안 주셨을까? 난 이런 복이 없을까?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분이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만사가 불평이고 불만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전철을 막 놓쳐버렸어요. 버스를 막 놓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1분만 일찍 나오거라.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든지 하나님을 향해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의 관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에 대한 개념인, 고난이 우리는 유익하다,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고 고난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이 온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유익하냐?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만. 여러분, 이 기준점을 딱 놓겠습니다. 여기 제 손이 오늘 고난이라고 봅시다. 이쪽은 죄고 이쪽은 하나님. 이 고난의 현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왜 고난이 왔어? 내가 과거에 지은 죄의 문제로 온 고난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만큼 오게 만든 거예요, 고난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만큼 끌어준 거에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죄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탕자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니까? 바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또 고난을 너무 우리 인생이 미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한다고 하죠. 아이고 집사님,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어떤 성악가고 또 잘 알려진 우리 성가사 계시죠? 우리 박종호 우리 장로님이 이 가난 말기로 참 고생을 했어요. 저도 종종 만나는 분인데 이분에게 가난 말기에 고통을 당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유 장로님, 성가사님, 얼마나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 말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교만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 몸을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육신의 병을 얻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똥통에 빠진 나를 구원하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참 성숙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다듬어지고 성숙해져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우리에게 시련을,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아삽과 같은 고민은 왜 오느냐?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게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일 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삽의 고민 그리고 아삽이 얻은 해답 이것을 얻고 금년 출발해야 금년 이 어렵고 고난이 많은 새해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이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마음문을 열자. 아멘. 마음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문 열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 함께 지내는 사람, 여러분 다 친합니까? 같은 직장에서 30년을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퇴직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친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래 같이 있었다고 서로 잘한다고 서로 끈끈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마음문을 연 관계가 되어야 며칠을 만났어도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문을 열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문 앞에서 노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문 앞에서 주님이 두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고 성경도 압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를테면 누가 손님이 오셨어요. 문 밖에. 내가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똑똑 문 열어주세요. 노크를 했는데 네 나가요. 곧 나갑니다. 아유 오셨어요. 아유 밖에 안 추우세요?
들어오셔서 조금 있다가 방 좀 치우고 조금 있다가 저희 집에서 식사나 하고 가시죠. 얘기는 계속 한 30년째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30년째. 우리 신앙이 연조가 30년 된 사람이 여전히 주님 문 밖에 세워들고 주님과 얘기하고 있고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고 곧 마음을 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30년째 조금도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문을 열지 않았던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무 공감이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면서 마음문을 열지 않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은 아닌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뭡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덥지도 않, 뜨겁지 않은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한 이게 주님과 얘기는 계속하는데 문 열어주지 않는 한 바른 세상에 한 바른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은 수가 아닐까. 정말 많은 수가 아닐까.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그리워합니다. 마음껏 손 들고 찬양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말이죠. 물론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딱 집중하고 있으니까 더 잘 들린다 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저는 좀 섭섭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는 멀리서 저를 보니까 제가 인물이 괜찮다고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텔레비전 모니터로 딱 보니까 제가 이 얼굴이 별로 안 예쁜 걸 보신 거죠,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서 보갖고.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이 실물 영상으로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별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하나 아쉬운 것은 뭐냐면 바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연합된 모습을 사실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가정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파트가 대부분이신데 아파트에서 만약 제가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세 번 하면 아마 옆집에서 저기 5인 집합 금지 어겼다고 신고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마음껏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껏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만 있기 때문에 또 머쓱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배당 안에서의 그런 뜨거움,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고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그런 영적인 갈증,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했던 갈증이 내게 없다. 내게 전혀 없다. 이거 뭐 10달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내가 전혀 그런 뭐 갈급함, 뜨거움이 뭐 별로 못 느끼겠는데 하는 분들 여러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는 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뭐랄까요? 좀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언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고 내가 이제 새해에는 좀 뜨거운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정말 마음 문 열고 모셔드려서 주님과 좀 친밀한 내가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마음 문을 열지 않았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택배가 왔을 때 택배 물건을 우리가 바라지 택배원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택배 회사에서 왔던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들고 온 우리가 주문한 그 음식과 물건에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죠. 얼굴도 안 봅니다. 벨 누르고 그냥 가버려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모하고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만 바라는 것. 예수님 별로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이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중요한 어떤 흔들림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그분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만 바라봤던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잘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질병도 떠나가고 행복해. 교회 가면 참 좋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교회와 성도들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을 원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은 더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셨음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 원천교회와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더 나가는 두 번째 비결 따라 합시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서 멀어지는,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죠. 죄와 하나님은 전혀 반대편에 있습니다. 전혀 반대편이에요.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중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 육신은 죄와 친하기 때문이죠. 죄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아,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겠구나.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부러워할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비결을 시편 73편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실 날이 반드시 온,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의 유혹에 내가 쉽게 빠지고 죄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육체의 욕심을 좋아하지만 내가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음녀와 같이 이 악한 자들과 같이 망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끔찍하다는, 그래서 얼른 달아나는 거예요. 얼른. 여러분, 육신의 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매혹적인 것들이 참 많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가장 정말 바라고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고 왕자가 되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도 보면은 아주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벌이 나타나서 네가 내 딸이란 말이지. 그럴 때 아, 내가 거기였으면. 아,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로또를 맞고 어느 같이 잘 되는 거. 그러면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이라도 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두고 육신의 벼락부자 되는 꿈을 꾸고 성공을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된 삶을 살면 이 육신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외쳤겠습니까? 자,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힘과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와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담이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했어요. 휘장처럼 말이죠. 그럼 이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선행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이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고서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면 예수의 피처럼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무슨 방법입니까?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로마서 1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살게 두신 것이 최고로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사시면서 자꾸 내가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살짝 해나가는데 그 일들이 잘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고 자꾸 막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되면요, 점점 또 죄짓게 되거든요. 점점 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기꾼들은 어떤 사기를 치면서 한 번에 탁 뜯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당근 같은 걸 줘요. 잘 되는 것처럼 하게 만들어요. 아주 뭐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게 해서 선물도 많이 줘요. 그래서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겁니다. 마치 미끼처럼, 어리석은 물고기처럼 우리가 당하는 거죠. 이 나의 육체에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며 육체의 유익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최고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셔야 복입니다. 망해야 복입니다. 깨어져야 복입니다. 부셔져야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루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비결 두 가지 말씀했죠. 하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다 피밖에 방법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여러 개로 결심으로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의 현장에 가면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된 죄의 갈등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육신은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힘과 의지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육신을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여러분들 때 죄에서 멀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비결이죠. 아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시편 73편 오늘 23절부터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삽이 깨달은 본문을 쭉 보시면요, 쉽게 말해서 한 세 단계 정도로 말하는 것.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손 꼭 잡고 지금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그 인생의 종착역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본문이 꼭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구름통이와 노예의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불과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영접하여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하루 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결국 주님과 함께 살다가 내 인생 다하는 날, 내가 나이가 수명이 다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되는 그날에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내가 달려들어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 함께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엔 내 앞장서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착역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종착역지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께서는 틈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이 순간에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한두 마디라도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오늘 너무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는데요.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금년 2011년, 우리 2021년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네. 성령님과 꼭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실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에 의해서 자꾸 결정하니까 우리 자꾸 그르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책을 쓴다면 하는 책 제목 하나 쓰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 없다. 그런 책 하나 쓰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 없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어떤 즐거운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즐거울 만한 그들과 공감하는 일들을 해낸다면 세상은 교회를 아마 환호하고 즐거워할 거야, 잘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상상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는, 자신들에게 주는 유익만 원할 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떡을 구함이라. 떡을 구함이라. 만약에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면 자선단체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문화센터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놀이시설을 갖다 놓은 아마 푸드코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천 가정 모두는 마음을 단단히 하고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